짠! 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길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간단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내가 공무원, 내가 퀴즈 쇼! 이 또이루우를 사살한 것은 윤봉길 의사이다. 야, 역사 공부를 해야 돼. 모르지, 어떤 애들 의사가, 어? 닥터인 줄 알더라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혹시 말 나온 게 물어볼까요? 열사와 의사,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이러죠. 왜 어떤 분은 열사고 어떤 분은 의사일까? 맨손으로 제약한 것은 열사. 유관순은 만세 했지 않습니까? 열사고. 반면에 수류탄이든 총이든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했으면 그것은 의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토루미 사살. 저 이토루미 을사주약의 일본으로 봐서는 영웅이고 우리로 봐서는 가장 원흉이었죠. 그래서 을사주약 4년 뒤 바로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루미 사살한 것은 윤봉길 의사가 아니라 안중근 의사죠. 안중근 의사. 그리고 안중근 의사 나온 김에 우리가 발렌타인데이가 2월 14일이잖아요. 그날이 무슨 달인지 아세요? 바로 이토루미 사살한 안중근 의사가 바로 중국에 있는 일본 관할의 류이순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 바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한 번쯤은 그날이 오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